어제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가 신라젠의 상장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이제는 코스닥 시장위원회 심사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17만 명으로 추산되는 개인 투자자들은 눈앞이 캄캄할 겁니다. 신라젠의 앞날은 어떻게 되는 건지 취재 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재희 기자. 네, 보도입니다. 네, 신라젠이 증시 퇴출 위기에 놓였다고요? 네, 어제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 줄여서 기심위가 신라젠의 상장 폐지를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신라젠은 전 현직 경영진의 횡령과 배임 혐의 등에 따라 2020년 5월부터 약 20개월간 주식거래가 정지된 상황입니다. 거래소가 1년간의 개선 기간을 부여함에 따라 신라젠은 M2N을 새로운 최대 주주로 맞았고 두 차례의 유상증자로 천억 원 규모의 자본을 조달하는 등 정상화 방안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거래소는 결국 상장 폐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영업의 지속성 여부가 문제가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라젠이 개발 중인 제품군의 전망이 불투명해 기업 가치가 유지될지 확신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거래가 재개되면 또 다른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입장입니다. 문제는 신라젠의 주주 구성을 보면 작년 9월 말 기준 소액 주주는 17만 4천여 명으로 이들이 보유한 지분율은 92.6%에 달합니다. 또 거래 정지 전 주가가 12,100원이었던 것을 고려할 때 이 소액 주주들의 주식 가치는 8천억 원을 웃도는 상황입니다. 소액 주주들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앞으로 어떤 절차를 밟게 되는 겁니까? 네, 신라젠의 최종 상장 폐지까지는 코스닥 시장위원회의 결정이 남아 있습니다.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에 위원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신라젠은 코스닥 시장위원회에서 적극 소명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위원회에서 상장 폐지나 개선 계획 이행에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추가로 최대 1년의 개선 기간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심위에서 상장 폐지 결정이 난 후 결정이 뒤집힌 적이 드물어 상장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게 업계 분석입니다. 그럼에도 신라젠이 상장 폐지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낼 경우 법원이 상폐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되는데요. 이러나 저러나 개인 투자자들은 오랜 기간 힘겨운 시간을 보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보도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